아프리카의 기적이라 불리었던 땅 코트디부아르. 전 세계 생산량 1위인 카카오에서부터 아프리카 생산량 1위인 기름야자까지 그 기적의 신화를 이끌었던 농장을 찾았습니다.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땅을 품은 초록빛 파라다이스 코트디부아르를 만났던 저는 이제 아름답고도 슬픈 아이보리 코스트의 흔적을 찾아 떠납니다. 서아프리카의 초록빛 나라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란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20세기 초까지 유럽 열강들의 상하 반출 지역이었던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슬픈 과거를 지닌 아이보리 코스트를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의 첫 번째 여정은 아시니를 거쳐 그랑바삼으로 이어집니다. 상아빛 백사장과 파란 파도, 뜨거운 태양이 있는 이곳은 코트디부아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진 아시니입니다. 17세기 말 상하 교역서가 설치되면서 프랑스인들이 몰려들었던 아시니는 아이보리코스트의 슬픈 역사가 흐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프랑스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진짜 끝이 안 보이는 바다와 현대식이라면 전혀 없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 야자나무와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프랑스 사람들의 이런 노는 모습을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이보리 코스트란 상하 해안을 뜻합니다. 15세기 후반 이후 유럽 열강들에게 상하 집산지, 상하 반출 지역으로 이 나라가 유명해지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의 프랑스식 이름입니다. 17세기 말 아시니와 함께 상하 교역소가 설치됐던 그랑바삼. 이곳은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 첫 번째 수도였던 곳입니다. Il y a beaucoup de touristes ici. Bon, avant. Avant. Il y a tout condamné. Parce que pourquoi? Parce qu'on a maltraité les gens. Tu as ton villa, ton voiture en vin brûlé. Tu connais l'affaire de la guerre, c'est comme ça. C'est ça. Voilà. C'est dommage. Oui, on a ramassé tous les biens des gens pour amener. Bon, en plus, le marché, quand vous mettez beaucoup de marchandises, en vin brûlé. 프랑스인들을 비롯한 유럽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이곳은 두 차례의 내전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Oui, les grands avec. 과거 아이보리 코스트로 불릴 정도로 상아가 많던 이곳은 상아 대신 목각 코끼리만 즐비합니다. 식민지 수탈의 흔적이 목각 상아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수탈의 역사가 흐르는 그랑바삼을 떠나 코트디부아르의 작은 어촌마을 다베고로 향합니다.
다베고는 그 지명보다 베스트 오브 아프리카로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어느 프랑스인이 이곳 풍광을 보고 붙인 이름인데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깃배가 들어오는 아침이면 사람들은 하나 둘 해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막 잡아올린 생선을 사기 위해서죠. 여기저기서 몰려든 사람들로 금세 자그마한 시장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신선한 생선은 이들의 주된 먹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요리조리 뜯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선을 골라갑니다. 생선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은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이지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가나 출신 사람들입니다. 새벽 5시부터 고기잡이를 시작했다는 가나 출신 어부들이 한 번 더 출항한다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연일 37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있다가 바다에 나오니 정말 시원합니다. 내전을 피해 이곳 다베고에 정착한 가나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데 모두 80명 정도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기적은 농장뿐 아니라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에도 영향을 미쳤던 모양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참치항으로 불리는 코트디부아르의 바다가 절 설레게 합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낯선 노동요를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도와주던 크리스티앙이 순식간에 배 한 척을 자기 악기로 만들어버리는 기민함을 발휘하자 노동요는 더 힘차집니다. 일터라기보단 흥겨운 놀이판 같습니다. 현대무용을 하는 저로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활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리듬감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였을까요? 물고기는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 하나가 겨우 체면 치레를 해줄 뿐이네요. 물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 상관없이 그들의 그물놀이와 노래는 계속됐습니다. 헤레바 헨바 헤레바 헨바 헤레바 헨바. 그러고 보니 이번 저의 여행은 생활 속의 리듬을 찾는 여행 같습니다. 우리도 왜 이렇게 일하지도 보면 그 우리 가락이 있잖아요. 그게 일한 템포하고 맞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그 가락 중에 그 자기 지금 일한 템포에 맞는 그 리듬을 그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보면 전 세계 다 똑같은 거예요.